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MBN이 마지막으로 조사한 주요 관심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선 판세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각 당의 대표들이 어디에서 투표를 할지 예고를 했는데요. 장소를 보니까요, 분명히 이건 무언가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말로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판납니다. 한 표가 가지는 가치가 너무 크다. 국민의힘이 전국에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요즘에 길을 다니다 보면은요, 명함을 나눠주면서 한 표를 호소하는 운동원의 모습, 그리고 후보들은 차량 위에서 목이 터져라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총선 판세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몇 곳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여섯 곳 먼저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우선 관심 지역 세 곳이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서울 중성동 갑, 그리고 서울 영등포 갑인데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곽상원 후보 51, 최재형 후보 37, 그리고 금태섭 후보 41입니다. 여기 보면은 곽상원 후보, 최재형 후보는 표 차이가, 아니, 이 숫자 차이가 좀 낮죠, 지금요. 오차범위 바뀌고요. 그리고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전현희 후보 52, 윤희숙 후보 39입니다. 역시 숫자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여기는 뭐 굉장한 관심 지역이죠. 최현희 후보 48, 그리고 김영주 후보 36, 서훈아 후보 7%입니다. 김영주 후보는 특히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 국민의 후보로 출마한 곳인데요. 오차 범위 밖에 이런 차이를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세 곳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광진 을입니다. 우민정 후보와 오신환 후보가 각각 48, 43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차, 오차 범위 안에. 그리고요, 서울 용산 보시면요. 강태웅 후보 45, 권영세 후보 46인데요. 역시 1%포인트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리고요,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이광재 후보 46, 안철수 후보 47. 역시 1%포인트 차이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좀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 우선 처음 해본 내용 하나 좀 봐주세요. 앞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 영등포 갑에는요, 여기 좀 3명의 후보가 있는데, 허우나 혁신당 후보가 7%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창 수장 나와 계신데요. 서울 영등포 갑은 허우나 후보가 그럼 사실상 캐스팅 보트 상황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서로 표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역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죠.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개혁신당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역구 서울 또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요, 얼마 전에 사실은 이게 잠시 나왔다 들어갔는데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단일화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다 든 겁니까 지금? 뭐 그럴 수밖에는,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단일화를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또 실제로 이제 후보자들 간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항상 제가 우리 MBN 시간을 통해 뉴스와이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지지층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그 간극이 벌어져 있다. 예. 실제로 이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효과인데 그게 좀 서둘러서 됐더라면 서로 간에 후보들 간에도 좀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고 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차원에서 좀 이 거시적으로 예. 그렇게 뭐 한동훈 위원장과 이준석 위원장이 뭐 손을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손을 맞잡는다든지 또 김종인 위원장 뭐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거든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얻은 지지율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영등포 갑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을인데 이미 뭔가 손을 잡거나 연대하거나 또는 단일하거나 이거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라는 거네요. 자 그리고요. 잠시 전에 봤던 경기 성남 분당과 나온 지지율 상황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데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6이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7이에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배용찬 소장님, 네. 성남 분당갑은 정통적으로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통한 건 아닙니까? 저 숫자의 의미,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결과가 다분히 윤석열 심판론은 부각된 반면에 예. 한동훈 위원장의 뿜뿜 효과는 좀 상쇄돼 버렸다. 뿜뿜 효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른바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그래서 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또 쭉 대선 또는 지방선거 총선 과정 1988년도 총선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김영삼 YS 총재 대표가 확실히 썰어버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지역의 맹주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유력한 맹주 성격의 인물을 본다. 이게 이른바 할로 이펙트인데 예. 지금 이 세 가지 지역구를 분석할 때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비슷해졌어요. 두 번째 이제 후보 경쟁적인데 예. 안철수 후보도 대단하지만 이광재 후보도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묵직한 정치인 두 분이 출마한 곳이에요. 사실상의 미니 대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심판론의 반사익을 조국 혁신당의 부상 이후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낙동강 벨트가 이곳 경기도 성남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도 가져가고 있는 이재명 특별하게 대표 효과가 견인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안철수 후보자의 경쟁력도 상당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서 다 쳐주는 그 할로 이펙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지금 다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아 그런 여당 입장에선 그런 한계가 생기면서 텃밭인 지역에서 저렇게 접전, 저 정도면 초박빙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오늘 MBN과 매경이 실시한 넥스트 리서치에 의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곳 좀 전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가 각각 총선 판세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거는 이 정도면 좀 몇 석 정도가 우리 당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박빙전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숫자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엊그저께 110석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110석 그리고 경합 지역이 확대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요 흐름입니다.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 이내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이 15곳, 인천, 경기 11곳 등 수도권이 26곳입니다. 투표를 해야 후진 세력의 국회 장악을 막을 수 있고 투표를 포기하면 범죄자 연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야의 오늘 발표 내용 핵심 내용인데요. 우선 민주당은요. 지역구에서 우세 숫자를 명확하게 밝혔어요. 110곳 정도가 우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경합. 경합이니까 요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곳. 50곳 이상. 그러면은 이걸 합하면 150곳 정도를 뭔가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변수는 투표율이다. 그래서 투표율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전국에 55곳, 그중에서 수도권이 26곳 포함해서 박빙이다. 박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준우 국민의힘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국민의힘은 왜 우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은 겁니까? 민주당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좀 선거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110곳 우세하다고 말을 했는데 예. 저거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서는 예. 요란한 이제 악대를 따라와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이를 노려와서 뒤에 있는 경합 지역도 같이 붙여서 더 우세한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우세하고 유리하고 자신감 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지지해 주세요. 이런 예, 전략이고. 따라 오세요. 이 말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박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랑 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한 표를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박빙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세한 지역에 방점을 두기보다 병합인 지역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 인사분들은 우세 지역 숫자가 대략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공유가 됐습니까, 그거는? 아, 됐겠죠. 아, 근데 들으신 예, 건 없고요. 예, 저는 들은 건 없는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는 나옵니다. 예. 뭐 100, 10, 20, 30 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레인지가 좀 큽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예. 뭐 어떻게 뭐 아, 공감 가는 그런 숫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공감 가는 숫자는 없고 공개적으로 말할 바는 아니다 이런 뜻이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략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우세한 곳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더 밀어주세요. 약간 이런 전략, 약간 상반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김상인 정치평론가께는요. 네. 민주당이 오늘 저렇게 뭐 우세 지역, 그다음에 뭐 경합 지역에서 숫자를 밝히면서 투표율이 65% 네. 넘어가게 되면 네.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65%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 그러니까 예. 유권자라는 게 지지층이 있고 중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상대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플러스해서 중도층이 우리 쪽에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면 예. 지지율이 높아야 우리의 어떤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민주당 진보 지지층들은 자기 개성도 강하고 자기 소신도 강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야 우리가 이기니까 투표장으로 좀 무조건 나와 달라라고 이렇게 견인하는. 그러면 이른바 집도끼들을 향해서 투표를 좀 다 해달라 이게 1차적인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도층을 향해서도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지층은 개성과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다르면 아예 그 뭐랄까 이렇게 좀 비판적 지지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투표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 투표율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좀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밴드웨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밴드웨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엄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관리 차원에 아. 너무 이렇게 오만해 보이고 그러면 그리고 열 곳이라는 게 관리 차원에서 적당하게 제시해 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 게 너무 이기는 것처럼 하면은 아유 예. 뭐 이렇게까지 이길 필요 있어. 뭐 우리가 뭐 이겼는데 뭐 이거보다 조금 덜 이겨도 되지. 이러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서 뭐 그런 그 정치인의 개인적인 어떤 분석이지만 뭐 200석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151석 이상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석이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 자체가 사라지는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그 진보 진영에서도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180석 이상이면 되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숫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배종찬 소장님께요. 일단 예. 여야가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당 내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추세상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전 투표일 또 이제 본선거일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결집하면서 위기감에 따른 결집 또 판세 분석이 나오면서 2주 전 또는 뭐 열흘 전보다는 좀 반전의 모멘텀은 만들어져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예. 실제 이제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 또 지역구 투표 의향 예. 비례 정당 투표 의향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정당이 제일 정당 스스로 지금 지역구의 판세를 잘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우세 결집 전략 예. 우세하지만 더 결집해달라.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좀 열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열세지만 더 결집해달라. 예.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투표율을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 180석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싹쓸이했던 그때의 4년 전의 기억이 투표율이 전체 66.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65% 이상 70% 가까이 가면 30대와 40대가 많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을 독려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 상대적으로 60%, 65% 미만, 60% 정도라면 그러면 아무래도 30, 40대가 그렇게 나왔겠냐. 이재명 대표한 뭐 리스크, 혐오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예. 60대, 또 70대 이상은 꾸준히 투표율이 거의 변함없이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좀 노리겠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만 놓고 보면 지난번 총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총선이 사전 투표율이 26.7%였는데 이번에는 한 30% 이상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35% 이상이 된다면 사전투표율 대체로 30대, 40대 화이트 칼라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 민주당에 유리한 해서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30% 미만이라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에게 생각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이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사전투표율이 낮을수록 국민의힘 쪽에는 유리한 판단을 해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표율 가지고도 이제 불리함, 유리함 뭐 이런 거 분석을 하죠.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최근에 민주당 후보 특히 두 명의 후보 관련된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그 두 후보 문제에 대해서 뭐 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는 어떤 행위,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뭐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회로 갈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여성 비하적인 멸칭을 일부러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를 보내라 하십시오. 대단한 비판이에요. 저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 이 총선 이제 막판에 이제 불거진 논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준혁 후보, 양무석 후보, 민주당 후보인데 이게 막판에 총선 변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문석, 김준혁 두 사람 다 그냥 지역구에 각각 매달려 있는 후보로서 예. 악영향 이 정도 아닐까. 특히 지방에서는 아마 수도권보다는 관심이 훨씬 덜하겠죠. 자기네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은 제대로 따져보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어요? 예. 다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이 유세 지원 세력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두 때묻은 후보를 꺼냄으로써 예.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되풀이 예. 이제 이게 아마 악영향은 악영향일 거예요.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판세를 흔들어버리는 실언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양문석이나 아니면 김준혁 같은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그 비판이 다시 원점으로 가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전제를 깔았던 것처럼 이미 지금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 두 당사자들은 당선이 되더라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딸이 벌써 수사기관에 뭐 좀 이첩 여러 가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고.
곤혹스러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되더라도 그다음에 책임 문제가 반드시 뒤따를 것 같습니다. 병천 수장님은 이 중보의 네. 문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지막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중수층 선거라는 얘기를 하고 중도층 수도권 예. 그리고 또 청년층이거든요. 바로 이 지금 의혹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동산, 자녀, 또 2030 MZ세대, 또 막말, 여성 관련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초접전 지역, 서울 박빙 지역, 또 인천 지역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걸 떠나서 중도, 무당층, 그리고 투표를 할지 말지 예. 고민하는 사람들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박빙 지역이 55곳 정도 된다고 지금 양정당 모두 분석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예. 15곳에서 20곳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드리면 선거조사는 연령의 투표율 그리고 연령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마지막 남은 변수로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 주제 마지막 서종욱 변호사. 예. 지금 특히 요 두 후보에 관련 논란 문제가 수도권과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 막판인데요. 뭐 그다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건 조금 뭔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옛날에 그 김용민 후보가 있었죠. 예. 그때 그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을 뭐 강간했죠 해서 그게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몇십 석에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용민 후보. 예. 자, 그다음에 그 보수 쪽에서도요. 예. 4년 전에 그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발언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예.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이라면 이런 데 양문석 후보나 김준혜 후보 이런 데 발언을 듣는 큰 영향을 줄 거라 봐요. 벌써 이제 오늘 그 여성 여러 단체들이 예. 김준혜 후보의 그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문석 후보도 이미 딸이 수학연에 이첩이 되면서 불법 대출이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저는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보수층이 있는데 투표 안 할라 하다가도 김준혁은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비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영향을 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총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선거 전까지 공표가 안 돼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전망들도 정치권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MBN과 매경이 실시한 여론조사 한 곳의 지역구가 더 있는데요. 서울 동작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 전화 면접 두 달 통해서 실시한 건데요. 민주당의 유삼영 후보가 42%,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53%. 아, 이 숫자상으로는 조금 벌어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요, 다음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는 요원 CNI 조사입니다. 여기는 무선 ARS 조사로 이루어졌는데요. 민주당의 유삼영 후보가 48.5,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47.5로 이 숫자의 절대값 자체는 유삼영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 나오지만 오차 범위 내 앞선 결과가 조금 다른 모양의 숫자가 나왔죠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요즘에 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요 동작을 여기도 지금 뭐 초관심 지역 이렇게 꼽히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저와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어제 서울 동작을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분위기도 좀 살펴봤고요. 각각의 후보도 만나서 각오 등등등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선거입니다. 25년 만에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류사명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른 아침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 접해본 민심, 동작을의 민심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신인이고 무명이기 때문에 저를 몰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거 초기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를 막 극진히 환대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찾아와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시고 지나가면서 차에서 창문을 내려서 엄지척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또 민심상에서 약간 고무되신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서울 동작을의 유삼영이란 인물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좀 유권자를 향해서 밝혀주시죠. 동작을은 서울 수도 서울 선거의 바로미터입니다. 동작을은 스윙보트예요. 한 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디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이번 선거의 정신은 정권의 중간평가입니다.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 유삼령을 찍어주시리라 믿고 또 저는 오랜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작을 주민께서 저를 지지하고 찍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권 심판입니다. 이번 국민들의 연원, 염원이 정권 심판이고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이번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여당 중진을 이렇게 제대로 격파하고 저는 또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정치 신인이니 여당의 중진 의원을 이김으로써 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라는 그런 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동작 어려운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예. 한 달 됐는데 지금 선거는 일주일 남았죠. 예. 상대 후보는 4년을 뛰고 여기에서 여러 번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고 예. 저는 40일 동안 선거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코멘트할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작을 위한 공약도 지금 준비하고 발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뭐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청년 특구입니다. 동작을에는 중앙대, 총신대, 숭실대 등 3개 대학에 한 5, 6만 명의 학생들이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과 제 행정 경험이 보면 국민의 안전입니다. 동작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동작을 안정시키고 지금 현안이 동작대로의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인사드립니다. 나경원 인사드립니다. 아까 오신 학생들. 자,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좀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굵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세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다니시다 보면 민심이 어떻게 어떤 흐름이라고 느끼신지요? 상당히 이제 최근에 조금 민심이 안 좋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금 국민들과 가깝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시 사실 민주당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그 비민주성, 그동안의 불공정, 부도덕, 편법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거대 야당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울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다시 민심이 돌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이란 인물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동작은 지역 발전의 욕구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동작이 지금 이 시기에 좋은 정치인인지 검증되고 일 잘하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만난다면 동작이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주저앉을 것입니다. 검증된 실력 있는 일꾼이 민원 또 여러 가지 수건 사업 해결하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호소해야 되겠죠.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심한 국회가 됐을 때 우리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야당은 대통령 탄핵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오히려 걱정하시고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유는 사실은 지금 한강벨트가 중요하다 하는데 저희 동작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방어벽이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부터가 공동선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번 총선 앞두고 공약도 많이 준비하실 텐데 한두 가지 정도를 유권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동작을 8학군 수준으로입니다. 교육 특구 동작, 뭐 과학자율중학교, 또 IB 프로그램의 도입, 학군 조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혁명입니다. 4통 8달 동작인데요. 내부 순환 급행철도 흑석과 이수에서 강남까지 각각 6분 3분, 흑석과 이수에서 광화문까지 11분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밖에 뭐 이수 복합터널, 조기완공, 조기착공은 기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꽉 찬 알찬 공약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두 들어 2번 자, 후보들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질문 던졌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제드렸습니다. 변천 수장님. 예. 서울 동작을 뭐 서울의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데다가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이다 이렇게 꼽히는데 그럼요. 네. 이곳에서의 승패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죽했으면 동작 봐라, 동작 바로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을 모으는 이 지역인데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강 벨트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은 한 석 더 의미가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마지노선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서울선거 평가를 할 때 이 지역이 헤드라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나경원이라고 하는 거물 정치인 그리고 예.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후광을 보내주고 있는 유삼영 후보자 이 대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분이 왜 이제 전화면접조사와 자동응답조사의 차이가 있냐면 그만큼 민감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 표집되는 편차에 따라서 그만큼 또 이념 민감도가 높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것은 예. 4년 전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당선됐던 배경에는 바로 투표율입니다. 30대 40대가 많이 나오면서 이수진 당시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나경원 예. 후보자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중요한 게 유삼영 후보자에게 투표할 30, 40대가 얼마나 나와서 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냐. 예.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자들이 얼마나 나와서 예. 나경원 후보자를 투표할까. 투표율의 대전쟁이 동작 봐라, 동작 바로 예. 여기에서 벌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욱 변호사,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곳에서 지난번 선거처럼 승리하지 못한다면, 진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전단한 건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아, 상상하기 힘든다고 보시면 지금 이 지역은요. 예. 이재명과 나경원 싸움이에요. 오. 유삼영은 이제 그 뭐 누가 인지도고 알겠습니까? 오. 이재명 대표가 6번을 지원 유세원. 예. 6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저는 사실상은 이재명의 대리인으로서 유삼영 후보가 나와 있고요. 저는 유삼영 후보 보니까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요? 첫째는 부산에서 살아요. 예. 저 당연히 부산 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작의 두 번째 논 게 이게 이상하고요. 예. 아무 연구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집은요. 예. 또 서초구 한남동에 23억 아파트가 있다더라고요. 아니 아파트는 이게 강남에 사서 올라 예. 사는 데는 부산이야. 출마는 아무 연구 없는 동작이야. 예.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동작에 뭐 있는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승패는 상당히 나경 후보가 이게 다른 좀 한계 ALS 저거 빼고는 제가 본 중에서는요. 예. 거의 다 이제 그 높았고요. 높았고 따라서 이제 이 지역은 뭐 충분히 저는 한강벨트에서 국민의힘이 사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이거 선거 끝나면 여론조사 업체를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 원희룡과 이재명. 이재명 대 계양을.
예, 어떨 때는 보면 오차 범위에서 와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보면 10% 이상 졌다가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지금 여론조사 따라서 기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이기면 예. 여론조사 업체들이 뭐라고 또 변명할지 이걸 이렇게 한번 꼭 조사해봐야 됩니다. 이거 윤경호 수장님께 제가 사실은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지난 총선에도 패배를 했어요. 그때도 신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신인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글쎄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부담이겠죠. 만약에 예. 나경원 후보는 이번에 유사민 후보에게 진다면 예. 정치 생명 끝이다. 현이 말하는 이런 거에 딱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사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저기에 나오는 게 본인은 별로 잃을 게 없다. 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부담이 덜하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예. 이 지역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처음에는 유삼영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거의 뭐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큰 격차 아.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점점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걸로 나오고 심지어는 뭐 어저께 마감된 그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아까도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예. 오차 범위 아니지만 숫자상으로는 절대값은 앞서는 거죠. 앞서는 심지어는 예. 앞서는 그 얘기는 뭔가 이렇게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느낌이고 저는 아까 안철수 이광재 분당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예.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다가 아. 이광재 후보가 점점 쫓아가는 예. 걸로 나오는 그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 이거가 다른 거를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양문석, 김준혁 같은 개별 후보 이게 예.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감히 얘기했던 이유는 예. 그들이 대표급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하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정말 이렇게밖에 예. 못하느냐에 대한 실망감 이게 오히려 그런 걸 덮는 것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기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준호 대변인.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동작을 해 여섯 번 갔다 그랬잖아요. 예. 자주 간 이유가 있어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조국 사태였거든요. 예. 그때 조국 사태 때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광화문에 나가서 그 광장 정치를 이끌었어요. 그때 잘 이끌었었어요. 그때 광화문 광장의 수를 전국적으로 다 모이게 해서 예. 크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걸 본다 그러면 지금 나경원 후보가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차기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 유력한 후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저분이 나경원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서 붙는다 그러면 피곤할 거다. 아.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주저앉히고 싶다. 아. 그런 개인적 바람도 한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총성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모릅니다. 지금요. 몰라요. 총선 날 봐야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은 감히 전망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당대표들 여기는 뭐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다 포함되죠. 사전투표 장소는 어딜까? 오늘 각각의 정당에서 내일 사전투표 어디서 할 겁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게 그 장소를 보니까요. 이거 간단하지 않은데? 단순히 뭐 가까운 데 가서 하는 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 좀 분석해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정권을 지지했던 감사합니다. 이제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래 종한테 주인이 절하면 종이 버릇 나빠져요. 포기나 방관은 중립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대한민국 아무래도 아무리 뭐라 해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범죄자들한테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사람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각각 비대위원장과 대표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으로 우선 첫 번째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인데요. 크게 보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죠. 이제 서울을 보세요.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강동, 송파. 서울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일정이네요. 오늘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수원, 용인, 오산, 평택. 역시 수원서부터 또 내려가는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시간쯤 보니까 평택쯤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정을 보니까요. 자, 일단 요거를 얘기 좀 해볼 텐데 이준우 대변인 요 서울 경기 지역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직접 박빙인 곳이 55곳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 25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저 오늘 방문한 일정이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박빙 지역, 여길 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왜 저렇게 박빙인 곳을 집중적으로 돌아야 하냐면 예. 사전투표가 곧 시작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이라고. 내일이에요. 그렇죠. 곧 시작, 예. 내일이죠. 좀 몇 시간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투표율 높으냐. 특히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노린 사전투표의 투표율 제고 대상은요. 2030 세대입니다. 오. 아까 60 세대도 이상 세대도 투표율 높여서 보수의 결집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어떤 성 관련된 비위라든가 설화들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여성표가 많거든요. 아. 여성과 또 이제 주택, 이제 아버지, 아빠 찬스 예. 이거에 분노한 청년들, 여성과 그다음에 이 청년들 이 2030 이 세대가 사전투표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박빙인 지역 곳에 많이 온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 그런 전략적 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선을 위해서 좀 박빙인 곳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박빙인 곳을 찾아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가지고 제기를 함으로써 투표에 약간 무관심했던 층들이 투표를 나서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죠. 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일정이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 좀 정리해보죠. 크게 부산, 울산, 대구입니다. 크게 보면 영남이고요. 일단 PK죠. 부울경에 집중돼 있는데 부산 보세요. 중영도고, 진갑, 수영, 기장 그리고 울산 넘어서 남구, 동구, 을주까지 그리고 대구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울산서 대구로 이동 중일 것 같은 시간이네요. 근데 대구에서 그것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금 곧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울산 지역을 집중하는 건 많은 정치 뭐 이 분석하시는 분이나 정치권에서 그래요. 지금 낙동강 벨트 이게 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집중한다는 건데 대구를 갑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사할 예정.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대구는 사실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텃밭인 곳인데 여기를 네. 오늘 유세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그 이해찬 선대위원장, 네. 총괄선대위원장이 승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오. 네? 그래서 진군의 의미죠, 진군. 진군이요? 네. 바람 불 때 텃밭으로 지금 경쟁 정당의 텃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승기를 잡고 이 기세를 더 올리겠다 예.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부울경 집중하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네, 굳이 대구를 들려요. 치고 오는 거는 이 분위기를 조금 더 확산을 좀 시켜볼 수 있는지 오.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뭐랄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는 뭐 진군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또 이주로 대비해 진군의 의미가 있다는데 이거는요? 너무 의미를 좀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오.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도요 반대로 또 갑니다. 광주 가죠 당연히 아. 가죠. 그거는 이제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가는 곳 일정인 거고요. 예. 대구 간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 사실 어려워요. 예예. 예. 그렇고 뭐 동대구 여기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사실 그 지역 어느 대구의 어느 지역에 뭐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대구 전체에서 나는 빠지지 않고 왔다 이제 이런 신호를 정도 아마 주는.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모이겠죠 그쪽으로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아, 그 예. 올라가는 김에 간 정도 아니냐 이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게 부울경이 예. 낙동강 벨트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 거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오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다지고 오. 뭐 다진 김에 뭐 그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한번 예. 이렇게 한번 그 뭘까 시도 뭐 이렇게 해보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윤기호 시장님하고 소정표에서 의견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지금
지금 김상희 평론가 이준호 대표 말씀으로는 아 이거는 약간 텃밭 경쟁 정당의 텃밭에 진군을 하는 거다 지금 어떤 기세를 몰고 가는 거다라는 분석과 울산 가다가 들린 건데 뭘 그렇게까지 분석하십니까라는 반응이셨는데 유경호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국 정당을 자임하는 예. 명색이 제1야당이라면 예. 선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가 특정 지역은 안 간다? 거긴 포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래도 254곳에 전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낸 그렇습니다. 거 전 지역구 정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아. 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는 민주당 당원이 없습니까? 지지자가 전혀 없나요? 아예 포기한다? 이건 전국 정당을 자임하는 곳에서는 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는 게 대구 가는 게 그게 뭐 뉴스가 됩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예. 또 하나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창원이었죠. 예. 유세 지원 나갔는데 아 약간 어떤 한 소리 들리는 예, 거. 뭐 XX 예, 뭐 예. 욕설 같은 소리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재발등 찍는 짓은 우리 유권자들 하시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지역 감정으로 나뉘어서 어느 후보가 경상도에 가면 돌 날아오고 예. 전라도에 가면 계란 날아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아픔을 딛고 지금은 서로 예.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그래도 뭐 모범 국가다 운운하는 정도로 자임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가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광주 가는 거를 뉴스로 이걸 다룬다. 이거는 전 의미부여. 뉴스는 당연히 다뤄야겠죠. 예. 그러나 의미부여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저는 예.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동 변호사. 저는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이 그 예. 너무 게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예.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게요. 진작에 진군하려면요. 대구의 10여 개 선거구마다 누비면서 아. 하루 이틀 잡아서 게 누비야 되잖아요. 그 지역구마다 다 갔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비중으로 보면. 예. 근데 올라오는 길에 잠깐 동대구로 가서 대구부터 다 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진군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전국 정당으로서 이게 그냥 어느 지역도 안 갈 수는 없죠.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호남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 이 정도지. 뭐 이게 진군의 의미는 없다 봐요. 아니, 이게 뭐 너무 이렇게 비판하실 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지금 대구 가는 보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 당연히 가야 예. 되는 곳이기도 있고 그럼 오늘 일정 동선을 왜 그렇게 짰냐는 걸 분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원싱 어너더예요. 그걸 두 개를 비교해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부울경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쪽이 예.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집중했는데 예. 굳이 대구를 시간을 들여서 왜 갔냐 이걸 예. 분석하자면 이 기세를 몰아서 그 기세의 분위기를 대구까지도 좀 전파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제가 뭐 대구 가면 다 이기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석권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조정 대표 흥분하셨어요? 지금 이게 동선을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동선을 아 이재명 대표 동선 예선 네, 다시 한번 보죠. 예, 저 보세요. 부산은 10시 20분에 중 영동 그다음에 여러 부산 진구 가 여러 곳 가 그다음에 수영 예 이렇게 선거마다 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구도 동 10시에 아, 그다음에 북구 11시에 나눠서 가지 수성구 12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오는 길에 동대구 아니 그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정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하루의 일정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건데. 민주당의 전략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부울경만 갈 수도 있고 대구는 따로 하루 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내가 꼭 옳습니다. 뭐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고요. 김상일 변호사가 이렇게 방송에서 엄청 싸우시잖아요. 근데 대기실에서는 굉장히 친하세요. 두 분도. 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굉장히 친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조국 대표도 주로 서울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향한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또 여기 계신 후보들이 조혜진, 함운경보다 살살하겠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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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국 대표 지금 뭐 취재 나간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뭐 이 사진 셀카 사진 이거 굉장히 많이 찍었다 그러네요. 저런 식으로 시민분들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여의도역 출구잖아요. 5번 출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앞서서 지난달 말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를 찾아서 계속 허리를 숙이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 장소인데 당시에는 한 20여 분 정도 머물다가 이제 인사하고 갔고요. 오늘은 조국 대표는 한 50분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다 그러네요. 윤경호 소장님. 사실 그때 알려지긴 한동훈 위원장이 저 여의도역 출구에서 인사했을 때 약간 분위기가 지역을 돌 때하고 좀 달랐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조국 대표가 오늘 그걸 의식해서 보란 듯이 간 걸까요? 그랬겠죠. 제가 보기엔 조국 대표가 여의도역 5번 출구 저거 간 건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모험이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썰렁한 뭐 분위기 연출했던 게 3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시계를 돌려보시면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종서 보조대사 사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발언 이걸로 얼마나 몰매를 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싸늘했던 여론을 감안해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분위기가 왜 연출됐는가. 또 하나 지금은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기간 중이잖아요. 예. 물론 조국 혁신당은 지역 후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쪽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밴드웨건 효과를 지금 조국 혁신당은 최대한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기를 갔다.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여의도라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주로 30대, 40대 이들이 주력일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 연배들이 아마 대한민국 지금 정치판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자기들 목소리를 강하게 진하게 내는 게 뭐 연령층을 굳이 따지자면 40대 아니에요? 또 색깔도 약간 야당,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진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과거의 투표 성향에서 그렇게 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의도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건데 그 모험에 오늘 아마 조국 대표는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만족을 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죠. 지금 뭐 비례대표 이제 마지막 46석 중에 예.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이번 총선에 예.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니까요. 손정욱 변호사는 오늘 조국 대표의 저 여의도역 출구에서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나는 이제 조국 당이 그 선전하는 건 맞아요. 그 원인이 뭘까? 예. 제가 이제 곰곰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 바로 이제 절박함은 인정해야 돼요. 절박함. 조국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일한 현역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실형 3년이 나왔어요. 예. 이분들이 살 길은 뭐다? 우리가 이게 배지 달고 이겨야만 그래도 이게 좀 늦추거나 살 길이 생기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뭔가 평가를 받아야만 산다, 지금. 예. 안 그러면 이게 바로 구속이 예약돼 있으니까. 이런 데 절박감. 물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절박하죠. 예. 근데 가장 절박한 거는 조국 대표다. 왜 2심에 바로 실형이 나와 있으니 내일 모레 죽고 내일 모레 구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절박감은. 그런데 좀 전에 그 인터뷰를 봤더니 뭐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조혜진 함흥정보다 살살하겠습니까? 이게 뭐 국회 가면 이게 세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하고 필요하면 이게 개헌도 하고 끌어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회 들어가서 활동 얼마 할까요? 원래 정상적인 재판이면요. 예. 못 들어갑니다. 임기가 5월 30일부터예요. 예. 원래는 이게 네 달이면 끝나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아무리 좀 봐주고 뺏지 달면 해도요. 예. 5-6개월이에요. 저는 여름 전에는 곧 아마 교도소 예약돼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제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뭐 각 당의 지도부들도 사전투표를 뭐 내일 다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당대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사전투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뭔가 강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국민의힘 254명 후보들 모두는 첫날이 내일 투표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범죄 혐의자들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 흔들림 없이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기세를 사전투표 참여의 물결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감시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내일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겁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사전투표 어디서 하는지 오늘 다 예고가 됐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는 대전입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의미가 혹시 이게 사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약간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R&D, 그러니까 연구예산, 삭감 이런 거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이대하고 연대가 있는 신촌. 여기서 한다 그래요? 하필 신촌? 이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김준혁 후보 발언.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걸 겨냥한 거 아닌가? 그리고요. 부산에서 하는 거는 조국 대표네요. 부산에서. 고향인데 PKM 공장? 뭐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추정은 되는데 우선 이준호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각자 세 후보가요. 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투표 사전 투표 장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대하고 신청 가는 거는요 2030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대라고 이화여대 신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가 지금 김준혁 후보가 말한 그 여성 이화여대 이제 성 이제 상납이라든가 이제 이런 망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 투표를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는 또 부산에서 투표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이제 부산 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향이 부산이에요 본인이. 그럼 전국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지지율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더 내가 등장했을 경우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곳 어디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향인 것 같은 거예요.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하면은 현재 전국 지지도에서 좀 더 표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조국은 부산에, 고향에 가서 투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호 대표님 좀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 그 의미 선택했는데 지금 영상이 하나 좀 들어오겠는데 김준혁 후보 관련된 어떤 영상이 좀 들어왔다는데요. 지금 이게 이대 학교 캠퍼스 모습인가요? 뭔가 서명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네요. 학생들도 움직임이 있나 보네요. 아, 이게 원래 이랬었어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예. 처음에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그게 예.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판이 일었던 거예요. 예. 총동문회에서 그리고 동문회가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건 동창회네요, 그러면. 학교 아닌 것 같은데 동창 회원들이 예, 예. 학교 안에서 뭔가 집회를 열고 규탄 대회를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오후에 있었다 그러네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신촌에서 투표하는 거 이런 걸 노린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로 우리가 최대한 끌어당겨서 예.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이런 선거 전략입니다. 지금 뭐 이대 관련 그리고 김주혁 후보 관련 영상 들어 전해드렸고요. 김성일 평론가는 네. 이재명 대표는 대전 네.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사전 투표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들이 본인들의 예. 어떤 소구할 수 있는 유리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 대전 카이스트라는 곳이 예. 일단은 그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R&D 예산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도 대학 가고 신촌 쪽 대학 가는 그렇죠. 다 대학 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고 예. 청년들의 일자리. 그래서 예.
지난번 예산에서 R&D 예산 삭감과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 부분, 예산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태도나 자세가. 그런데 대전 카이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입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또 그걸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그렇죠. 있다. 예. 권위주의적인 모습의 정권의 그 이미지도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김준혁 그 후보 그 이슈가 이게 끊기질 않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원래 이게 그 관심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면은 언론에서도 더 이상 안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소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더 불붙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정치적 기반을 그 정당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공고히 하려면 지역 기반도 사실은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좀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려는 지역 기반 확보에 어떤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전투표 관련해서 각 당에서 뭐 어떤 얘기 좀 꺼내요. 사전투표가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내놓고 어떤 각오도 밝혔는데 그 영상도 좀 하나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일 아침에 우리 비례정당의 국민의 미래 그 후보들하고 다 같이 가서 투표합니다. 아, 다 같이 가시는군요. 전부 다 같이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전투표율도 관심사죠. 지금 역대 사전투표율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요, 2016년 총선부터 나오는데 그때 12.2, 그다음에 2020년 총선 26.7, 그다음에 대선에는 36.9, 그리고 지방선거 좀 나왔어요. 근데 이번 2023년 총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안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그냥 둔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부산에서 지금 무소속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있는데 오늘 이 장해찬 후보와 관련된 얘기 지금 해볼 건데 오늘 유세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또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이 막 다 등장했다 그래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부 조건을 제외한 기본적 자질이 부족한 것에 공익세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여기 조명현이 와 있다.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네, 정현우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대니 대표님 목소리만 또 상황에 만들었어요. 정말 유치하네요. 자, 이준우 대표님. 네. 이렇게 또 유세를 하다 보면 여러 후보가 출마하고 또 아니면 지원 유세가 오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고를 상대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마이크를 잡고. 네네. 그럴 땐 대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신사적으로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먼저 한 10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가 10분 해라. 차도 이제 빼주고 서로 바꿔주고 일단 배를 서로 한다. 서로 배를 하죠. 똑같은 이제 유권자를 보고 상대하는 거니까 거기서 입시로 해봤자 유권자한테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장해찬 후보는 약간 좀 다르게 반응이 주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 오늘 장해찬 후보가 지금 아마 좀 과열된 것 같아요. 이제 제보자 조명은 씨를 이제 현장에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근데 마침 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치, 이재명 대표가 딱 있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온다는 걸 알고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하고 간 게 아닌가? 예.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지금 우연하게 저렇게 만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경호 사장님은 장해찬 후보 모습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왜 장해찬 후보가 저 공천 취소가 됐는가? 이게 지금 싹 잊어버린. 유권자들이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복심이고 뭐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254개 지역의 지역구에 전 후보를 공천한 공당의 후보 나왔다가 공천 취소가 되는 데는 왜 그랬을까? 아까 막말 뭐 계속 되풀이 됩니다만 양문석이나 김준혁 같은 막말 이런 때가 묻어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장해찬 후보는 그걸 본인도 잊어버렸나? 과연 단일화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전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약간 세 후보가 아니 두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으면서 유세를 하는 모습이 좀 변화드렸는데요. 지금 전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곳이 부산 수영구거든요. 그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도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 35.8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인호 후보가 31.1. 그리고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가 28.2. 사실 여기 부산 수영구는 여당의 굉장히 우세한 곳으로 통상 인정이 그렇죠. 됐던 곳인데 네. 근데 좀 보면은 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오차 범위 내입니다 합니다만 민주당 후보가 이제 숫자 자체는 앞서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무소속 장해찬 후보, 정현욱 후보, 장해찬 후보를 합하면 이게 뭐 굉장히 높은 숫자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지지표가 갈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뭐 후보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 나오는데 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무렵에는 제가 저희 캠프의 청년들과 함께 상대 후보의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뭐 아쉽게도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뭐 선거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성수와 다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우리 수영구 주민들을 만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우리 한때 우리 정당의 최고위원이었고 당에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헌신의 자세로 대승적인 후보 사퇴를 해서 어쩌면 민주당에 내줄 수도 있는 의석을 우리 정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승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 변호사, 뭐 시간이 총선일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이 단일화 또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얘기도 꺼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예. 첫째는 이제 그 공천을 취소한 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양문석 후보의 그 막말하고 비교해도요. 아. 정치 입문전에 그 일기처럼 쓴 글 가지고 예, 예. 전체 뜻을 왜곡해서 이게 취소한 거는 가혹했다. 예. 이걸 첫째로 정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일화는 끝난 것 같아요. 아. 아마 이제 장해찬 후보가 이제 어떤 조건이든 100% 당원이든 국민 조사든 예. 어떤 조건에게 단일화하자 했는데 이미 그 국민의힘 후보가 또 사퇴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단일화 기한은 오늘부로 저는 끝났다 봐요. 내일부터 이게 투표잖아요. 예.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 남는 거는 이제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이 어부지를 이기면요. 예. 그러면 이게 망고의 역적이 되는 거고요. 누가요? 장해찬 후보가. 아. 만약에 3등을 해가 표본살이 예. 돼가지고 민주당이 헌납했다. 예. 이러면 이게 그냥 정치 재기가 힘들 거예요. 예. 힘들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여론 보니까 이게 제가 두 개를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예.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만약에 승리한다면. 승리한다. 승리한다면 이게 다시 한 번 뭐, 복귀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아. 이제는 이제 그거 외에는 뭐 사퇴나 단일화는 게 끝난 것 같아요. 그건 안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완주 의지가 확고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져서 망고의 역적이 되느냐 예. 이겨서 이게 금이 완행 복귀하느냐 이것만 결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머물러고 안주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돌파가를 찾는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아까 제목도 그렇게 나갔는데. 이 지역의 후보들 간에 TV 토론이 좀 있었어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해 네. 주십시오. 주도권 그, 토론이 저는 동방오글이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아니 밀락동에 최근 보면.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모르시나요? 그게 많죠. 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있죠? 가장 예. 최근에 입주한 최대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네. 많은 여러 개 푸르지아부터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마치 개항의 이재명 대표가 그 동네 재개발 아파트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아,
굉장히 압박을 하네요. 토론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글로도 압박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정유루 후보잖아요. 반윤 후보, 반정부 후보가 여당 후보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의힘 후보를 반윤 후보라고 몰아쳤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비난했던 정유루 후보 생각이 궁금하다. 아, 과거에 어떤 글 이런 걸 쓴 걸 거론하는 것 같아요. 이 김상희 평론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리고 본인은 진짜 보수 후보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당이 모든 것을 하나의 목소리로 재단해야 된다면 그거는 민주정당이 될 수가 없고요. 뭐 거의 방송에서 그 민주당이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구부러진 잣대가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저는요, 민주당에서 이미 오래전에 내쳐졌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또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잣대가 왜 구부러집니까? 저는 장해찬 후보하고 저도 가깝지만 저도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마음이 있지만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론은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래서 조직의 결정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의 뜻에 반하면 절차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한 번은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억울함을 만약에 가지고 기다리면요. 그게 진짜 억울하다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지자들이 다시 호출을 해줘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치에 있어서 민심에 몸을 던지고 민심으로 하여금 재부활하는 정치적 서사이자 영웅의 정치적 지도자의 서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저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기 위해 반윤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다른 소리 요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반윤으로 몰려가지고 전부 다 뭐 후보도 못하고 당에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저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의 어쨌든 동기에 어쨌든 결과론 쪽으로 볼 때 만약에 장희찬 후보가 완주를 해가지고 저기가 28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민주당의 의석을 주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민주당 뭐 후보의 승리가 된다. 뭐 우리 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보수의 어머니 뭐 이런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진보의 뭐 이렇게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그리고 길게 생각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가 수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인데 여기서 어려워진다. 근데 이 상태를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다 가는 거지 이렇게 하고 끝내고 안주하는 상태인 건가 아니면 무슨 돌파가 많은 건가. 손혁 변호사 말은 사태나 단일화는 좀 물리적으로 시간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렇다면 다른 해법이 있는 건가? 뭐 좀 정치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물론 관심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인물을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공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겨냥하는 것 같죠? 저 글들. 총선에서 제1당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 선거에 무슨 젖살사가 있나. 검사 곤조나마. 아, 여기 보니까 검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네요. 이것도 약간 속옷 같은 평가에 쓰네요. 아무튼 뭐가 남아서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것. 사직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께 읍소하라. 지금 무슨 꽂고 서서 이런 얘기할 때 아니라 읍소하고 절도하고 다 해야 된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걸 의식했을까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정당에서 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다 모여서 큰절하자고요.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합니까? 서서 죽어야지. 범죄자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누구한테 큰절하는 데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읍소화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뭐 반응인가요? 답인가요? 뭐 저런 모습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글도 최근에 꺼내놨어요. 내가 한동훈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참다부터 충고한 거다. 그리고 선거 한번 안 해본 초보 대표 초선 사무총장. 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정치들까지 다 비판하는 거네요. 모여서 하는 짓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경호 수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가 뭘까요? 당연히 한동훈 현재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흔히 속으로 디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임명직 완장을 찬 비대위원장 아니냐? 뭐 당원들의 투표로 뽑혀본 대표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기자에 좀 깔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황교안 시즌2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도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후에 사실 황교안 전 대표 2020년 선거잖아요. 예. 그 얘기 떠오르면 나경원 원내대표 했었던 뭐 같이 패키지죠. 당시에 이럴 때면 길바닥 뭐 태극기 부대 운운하는 약간 극우 성향에 표출되었던 분들과 손잡으려고 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철퇴를 맞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시즌2라는 그 용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정치인,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을 거쳐서 이제 정치인이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치라는 게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가라는 걸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생겨난 지지율이라는 건 얼마나 허망하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마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언을 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그냥 일회용으로만 쓰임새에 그치고 혹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한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선거 후에 저를 뭐 보시려면 저를 밀어주세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본인이 쓴 것처럼 내가 뭐 한동훈하고 경쟁자 운운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어. 뭐 그것도 상당히 저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순수하게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면서 저 양반이 이제 관전자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제 그 전에 한참 본인이 뭐 SNS 그다음에 뭐 일만 있으면 나와서 기자들 불러놓고 얘기해서 뉴스 만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부터 나는 뭐 SNS도 안 하고 뒤로 빠질래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못 참고 나오는 거죠. 자 본인이 뭐 내가 무슨 경쟁자 뭐 이렇게 운운한 사람이 있다 이런 취지로 약간 뭐 불만 표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들 하나하나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의식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시니까 자기 대선 후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 이분의 이런 낚시에 대해서 낚일 필요는 없다. 자 이준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경쟁자로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네, 경쟁자 의식하고 있죠. 예, 자기 대선 주자로 스스로 내세우고 있죠. 홍준표 저기 대구시장은 예. 그리고 절대 스스로 잊혀진다는 말을 할 분이 아니세요. 그동안 해온 정치적인 어떤 행동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이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총선을 총괄 지휘하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저기 충고하는 모습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총선의 결과가 만약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손해 볼 필요가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모를 리가 없는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디 보태서 이런저런 미래의 내 대선 가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 생각 전략적으로 던졌다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김상희 평. 저는요. 본인이 선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배죠. 검찰로 따진 선배죠.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선배 아닌가요? 지금 전혀 때를 가릴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 와중이에요. 선거 와중. 자기가 속해 그러네요. 있는 정당에 선거 와중에 지금 요번에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짰습니까? 심판론을 가리기 위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짰어요. 예. 그러면 용산에 좀 차별을 하더라도 그걸 갈등으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전략적인 차별화로 승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략적 카드로.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때도 가릴 줄 모르고 예? 그리고 뭐 사전에 경쟁자를 마치 제거하려는 듯한 저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의를 아는 사람이며 예. 시기라는 거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며 뭐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뛰어난 정치인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선거 막판인데 지금 뭔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초보자가 뭐 뭘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몸은 선거판에는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분들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후보들 지원 유세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뭐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아무런 직함 역할이 없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 유세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번이 이정철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을 외쳐주십시오. 우리 후보가 이 종로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민주당 대표는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정치 이제 못할 사람이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금 받아가지고 저런 당에 우리가 지금 민심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거 손정욱 변호사? 개인적 차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에서는 뭐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당에서는 이제 그 소탐 대실로 보기 때문에 소탐 대실로 보니까 예,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비토 보수층에서 많기 때문에 공식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아마 이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예. 마음은 이제 다음 대선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본인 생각은요? 지금 예 조국은 이제 구속되면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유죄 논명이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번에 선거지면 없고 그럼 이게 내밖에 돼 있나? 따지고 보면 없다 지금. 전부 없잖아요. 주력 주자들이. 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대선에 마음이 가 있겠죠. 그다음에 임종석 대신에 실장은요. 예. 당권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은 이제 대선보다는 아, 임종석 실장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이 두 분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대권 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약간 대권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유세 지원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뭔가 약간의 섭섭함 같은 건가요? 이걸 좀 표현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정식 요청을 했으면 응하셨을 거예요? 네, 그랬겠죠. 저는 다 당을 지키겠다. 그랬고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뭐 백의종군을 해도 좋고 또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응했겠죠. 예. 불편하셔서 거절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총선 이후에 할 이야기는 오늘 안 하고 싶고 그 정치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선대 협력 요청했었으면 본인은 기꺼이 도와줄 용의가 있었다라는 걸 들리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제안을 안 했을까요? 뭐 지금 소정욱 변호사가 소탐대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 좀 있어요. 네.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보수 동네에서 아 이렇게 인정을 못 받나
그걸 저는 확인시켜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이를테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 이런 게 지금 이제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젊은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걸 내걸었던 사람들이 설당을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또 스스로 박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내침을 당하고 본인도 전혀 배려도 못 받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왜 그럴까요? 저렇게 개인적 선 유세를 열심히 해요. 요청이 오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글쎄요. 저는 뭐 이미 유승민 의원은 그렇다고 본인이 보수가 아니라 저는 이제부터 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진보 쪽에 제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왜라고 얘기하는 게 다음 대선이요? 아니 당에서도 전혀 기반을 못 가진 분이 예. 어떻게 더 외연이 넓어져서 다른 쪽을 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보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을 굉장히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총선 뒤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민주당에서는요. 임종석 전 실장인데요. 모습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석입니다. 아유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네. 보수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바람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목소리를 들려주자, 심판하자. 아프고 서운한 거야. 왜 사람이 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한편으로는 숨 고르기 시간이었고요. 저한테 또 고맙다고도 하시고 네. 그걸로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체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의 어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선거여서요. 지금 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쉬었다가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희 변호사. 네. 서운한 게 왜 없겠나. 그러나 지금 뭐 같이 포옹도 하고 의제도 네. 하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저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자 산악인들한테 산을 왜 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네. 얘기합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 그래요. 그럼 지금 나온 건 선거가 있으니까 나온 그렇죠. 건가? 네. 정치인들은 선거가 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구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유승민 의원은 사실상 좀 어쩔 수 없이 한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당의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남아서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유용성이나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도 홀로 묵묵히 하는 것 같고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 내친 사람이 오는 거를 당에서 받아 안으면서 그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림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떠나지 않는 한 예.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지금 다르고 예. 추구하는 정치가 지금 다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아까 영상에서 선거 끝나고 쉬겠다 네. 얘기했거든요. 근데 혹시 선거 끝나고 본인이 당에서의 역할 이런 게 어떤 모색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게 예. 공천 잡음이 막 있었을 때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본인이 나섰으면 아마 그 부분이 서사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건 탈당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당의 전반적인 예. 그 공천의 그 잡음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사안만 가지고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낸 너무 거예요. 너무 이슈 축소시켰다는 축소시킨 거네요. 거죠. 예. 그래서 모두를 위한 정치인이 못 됐다 그때. 그때 예.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자신의 경쟁자급으로 키워줬는데 그거를 그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는 걸 스스로 차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서사를 다시 만들 기회가 올까? 그냥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면 모르겠으나 지도자로 발돋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임종석 전 실장의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뭐 총선 이후 판단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 계기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8월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가 이제 곧 이제 총선 끝나고 열릴 건데, 막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준비를 아마 할 것 같고요. 아까 총선 끝나고 역할 모색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역할 모색이라는 게 아마 전당대회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산이 있으면 산악인한테는 당이 오르는 것처럼 전당대회가 있으면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임종석 입장에서는요. 전당대회 나가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 그것도 선거가 있으니까 유세 나가는 거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당대표 출마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쪽에 이제 아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른 직업 생각이 되게 힘듭니다. 아예 은퇴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일을 정치 쪽에 활동하시면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이분은 또 본인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친문에 대한 본인이 지분이 아직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문에 대한 세력을 자기가 잘 조직화시키고 세력화시킨다 그러면 쉽지 않지만 이재명의 어떤 지금 당의 사당화된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자기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도전해서 전당대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크게 손해가 없다. 어차피 할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전당대회는 본인한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당 상황을 조금 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문 진영에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 내에는 김부겸이라는 또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